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0인 초전도 현상과 마이스너 효과가 일어나는 물질을 말합니다. 마이스너 효과는 특정 물질이 적절한 온도에서 초전도 상태가 되고 자기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자기장을 밀어내는 힘 덕분에 초전도체는 자석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판도라라는 행성 곳곳에 거대한 산이 둥둥 떠 있는 장면처럼 말이죠. 마이스너 효과가 없으면 자기력을 이용한 기술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100년이 넘도록 초전도체 개발에 힘써왔지만 지금까진 영하 200도씨 아래 극저온이나 대기 압의 만배 이상 높은 압력에서만 간신히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세계과학계의 눈이 한국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석배 퀀텀에너지 연구소 대표 연구팀이 2023년 7월 22일 상온과 상압 환경에서 초전도성을 띠는 LK99라는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며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발표한 논문 때문입니다. 납과 구리 등으로 합성한 LK99가 상온과 대기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였다고 발표한 것이죠. LK99가 정말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발명이자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개발에 성공하는 즉시 노벨 물리학상 보증 수표로 꼽힙니다. 상온 상압 운영 조건이 가장 파격적인 특징입니다. 기존의 극저온 또는 초고압 환경의 초전도체와는 달리 LK99의 경우 화합물 내부 응력이 외부의 고압 조건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표면 구조 처리한 납 인회석 결정 구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도와 상관없이 저항 제로의 성격을 나타낼 뿐 아니라 20도 시내외의 상온과 일기압 정도의 일상적인 조건에서도 자기장을 받으면 공중에 떴다는 겁니다. LK9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미국 연구진의 논문도 나왔습니다.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소속 시네드 그리핀 연구원은 고성능 컴퓨터로 LK99 구조에서 전자의 이동 경로 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온에서 초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결과를 2023년 7월 31일 사전 논문 게재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발표했습니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가장 역사가 긴 미국 국립연구소로 물리, 에너지, 양자과학 등을 연구하는 4,000명가량의 연구원을 두고 있고 물리학상 7명, 화학상 4명 등 노벨과학상 수상자 11명을 배출하고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구리, 납, 인회석으로 구성된 LK99가 섭씨 127도에서도 초전도성을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를 아카이브에 공개한 뒤 처음으로 발표된 검증 결과입니다. 미국 국립연구소가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하는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중국 연구진은 이를 실험실에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중과학기술대학교는 2023년 8월 2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에 초전도체 LK-99 합성에 성공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차마이신 화중과기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LK99 결정 합성에 성공해 마이스너 효과를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올린 3분 50초 분량의 영상에는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검정색의 작은 점이 보이는데 이 작은 점은 쓰러지거나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고 있고 이는 N극 또는 S극 등 극성에 무관하게 반자성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만 연구팀은 현재 반자성 현상에 대해서만 재현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기저항이 0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 중국 난징대, 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등 연구기관에서 LK99 재현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상온 상압 초전도체 개발 성공을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상온 초전도체가 구현된다면 전기 손실 없는 송전선을 만들거나 데스크톱만한 양자 컴퓨터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에서 발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부상열차나 핵융합, 인공태양처럼 과학기술의 한계로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첨단 기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과학적 성과라고 불렸던 챗GPT가 상온 초전도체 LK99 등장으로 당황하는 모습이 담긴 밈도 생겼습니다. 미래의 서울은 초전도체 물질로 건물을 짓고 반포 한강공원에 있는 샛빛 둥둥 섬이 영화 아바타에 등장하는 공중섬처럼 떠다닐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똑똑한 계란씨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똑똑한 계란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기용!